Tell me, can you hear me now? Can you hear me crying out? Like an animal out in the wild, I shout your name into the night. Tell me, can you feel it too? Feel the love just like I do. Only you can make it right. I shout your name into the night. Ooh. 안녕하세요. 길단사 캠프의 로드 매니저 박 대표입니다. 오늘은 소매물도와 등대섬 트레킹을 위해서 새벽 6시에 출발해서 8시에 거제 저공항에 도착했습니다. 8시 30분에 출발하는 여객선을 탑승할 예정이었는데 소매물도행 여객선이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방파제 접안이 어려운 관계로 운행이 취소되면서 급하게 대매물도 해품길을 걷기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계획한 소매물도가 운행이 취소되면서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대매물도의 해품길 역시 가보고 싶었던 코스였기 때문에 소매물도는 다음을 기약하고 매물도 당근망으로 가는 여객선을 타기 위해 선착장으로 나섭니다. 대매물도행 여객선에 올랐습니다. 여객선이 취소되면서 대매물도로 일정을 변경하신 분들이 많아서 여객선 입구부터 갑판 위까지 여행객으로 붐비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거리를 두고 배 끝으로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본의 아니게 해품길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정이 바뀌다 보니 코스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코스를 빠르게 스캔해서 도착 즉시 트레킹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Hello, nice day, good morning.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눈부신 햇살이 너에게 멋진 선물을 줄 거야. 어느새 자란 꽃들이 수줍게 인사를 할 거야. 40여분 바닷길을 따라 당근망에 도착했습니다. 내륙에서는 멀리 떨어진 섬이라서 그런지 배를 타고 바다로 나오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배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소매물도행 여객선이 취소된 이유를 알 수 있을 만큼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발 보세요, 발 밑에 발 보세요, 발. 오늘 코스는 당근망을 출발해서 폐교와 동백터널을 지나 장군봉까지 갔다가 등대섬 전망대와 대학마을을 거쳐 당근망으로 돌아오는 섬 전체를 한 바퀴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옷깃 멋지고 맵시 고치고 오늘은 기분이 좋아 너의 문자에 괜히 또 설레네 애타는 내 마음을 더 나도 불안해져 너를 만나면 인사 한마디도 못하고 끝나지는 않을까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넌 내 데스티니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넌 내 데스티니 당금항을 출발한 지 20여 분 지금은 폐교되고 없는 옛 매물도 분교가 나옵니다. 2005년에 폐교된 한산초등학교 매물도 분교는 현재 야영객을 위한 캠핑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발한 지 약 1시간 정도 걸어서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통영 근방에 있는 여느 섬들과는 상당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남해안의 섬 풍경이라기보다는 제주에 있는 우도를 연상시키는 풍경이었습니다. 아직 4월이라서 햇살이 그리 따갑지 않습니다. 덥지도 차갑지도 않은 선선한 바람으로 땀도 식혀가면서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쉼터까지 도착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만들어 놓은 해안가 풍경입니다. 바람이 불어 파도가 치고 그 파도는 또 바위를 치고 오랜 시간 바람이 만들어 놓은 형상은 여기저기 기이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잎을 잃은 고목들이 바다와 하나가 되어 운치를 더해줍니다. 때가 되면 피워내야 할 잎들을 피워내지 못하는 나무들이지만 그 또한 자연의 일부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장군봉을 향해 다시 출발합니다. 저기 능선 뒤에 보이는 봉우리가 장군봉입니다. 꽤 멀어 보이지만 풍경과 함께 걷다 보면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걸음을 재촉합니다.
장군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당근망에서 2시간 정도, 거리는 3.5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섬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서 섬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늘 계획했던 그곳, 소매물도와 등대섬이 제 뒤로 보입니다. 오늘 여기 오지 않았다면 보지 못했을 소매물도 전경입니다. 남해바다 끝자락에 위치한 섬 매물도, 그 섬의 정상에서 남해바다는 찬란하고 웅장했습니다. 정상까지 올라오는 데는 힘이 들고 고통스럽지만 정상에서 마주한 풍경들은 그 모든 고통들을 잊게 해줍니다. 나는 새벽강이 중 너를 향해 가는 중 배도대를 펴서 새벽바다를 건너 내게 가는 중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멈추는 일은 없어 내게 닿기 전까지 나는 새벽강에 줄 뭐 하십니까? 밥 먹으려고. 아, 식사하시려고요? 아, 예? 어, 예. 같이 함께 하시죠. 아, 예, 뭐 메뉴 보고 결정해 보겠습니다. 메뉴는 뭔가요? 예, 김밥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찬란한 장군봉의 풍경을 뒤로 하고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등대섬 전망대 방향으로 하산합니다. 올라올 때 풍경이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기암절벽의 웅장한 바다였다면 내려갈 때 풍경은 아기자기하고 고요한 풍경의 바다였습니다. 가끔 고깃배가 지나가고 애기섬들이 파도와 논이는 한가로운 모습들로 또 다른 재미를 주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제 섬에 거의 한 바퀴를 돌아 대학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능선만 넘어서면 처음 출발했던 당근마을에 도착합니다. 대학마을의 골목골목을 돌아 마을 풍경을 감상하면서 당근마을로 향합니다. 소매물도와 등대섬을 계획하고 나왔지만 매물도 해품길을 걷고 돌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되새겨 보면서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며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패한 것 또한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풍경과 추억들을 가져가면서 더 많은 길과 더 많은 풍경이 그리워지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코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전사 캠프의 로드 매니저 박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